좋은 본분을 주실 팀장님께 안전체로 일배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성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 많이 추운데 많이 나오셨네. 아이고 그래도 고맙습니다. 우리 선제 청년에 우리 요즘 청년들 좀 잘 보기 힘들어요. 아이고 저 뭐 언제 오늘이지? 11월 12일 날 오늘 대구 여기 저 뭐 저 월드컵 경기장에 뭐 젊은 청년들 10만 명이 그 뭐 한다 카제 신천지. 이야 진짜 참 이런 거 생각해보면 내가 볼 때 우리 불자들 10만 명 모으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우리 뭐 자칭 우리 불교 신자 뭐 750만? 10만 명 모으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에 한번 보이소. 저런 거 생각하면 우리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돼. 정말이야 진짜 알아야 돼. 진짜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포교해 오면 포교한 사람하고 포교 당해가지고 오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세트로 있잖아요. 제가 이 골드바 요즘 이 금값이 많이 올라, 국제 금값이 많이 올랐대. 예. 포교해 온 사람 한 개, 포교 당해가 온 사람, 이거 새로 온 신입 부부까지 세트로 제가 드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정말이야. 불교가 사는 길은 포교밖에 없어. 전도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다음 주에는 한 사람 다 좀 모시고 온다. 아시겠지, 그죠? 그게 부처님 은혜 갚는 길이라, 그거 안 되면 절 문 닫아야 돼. 그렇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항상 절박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 내가 지금 있잖아. 한 2억 정도, 3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식당 개업을 하나 했다. 우리 회장님이 좀 이따가 뭐 바로 개업하실 거지요. 뭐, 우리든 간에 뭐 아버지가 뭐 도와줬던 내가 내 돈을 했던 간에, 뭐 내가 한 1억 정도 내가 가게를 냈는데, 장사 안 되면 있잖아요. 왜 되겠노? 손님 안 오면 꽝이야. 뭐. 그거 마찬가지로 뭐. 절도 마찬가지라. 절에 그 있잖아. 신도들, 신자들 안 오면 꽝이라 꽝. 문 닫아야 돼. 무슨 말이고. 우리 절 같은 거, 교회 같은 거 폐업하는 거 많이 보셨지? 문 닫는 거.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정말이에요. 이건 정말이 내가 지금 개업을 해가지고 내 손님 없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불교를 살려야 돼. 살리는 길은 뭐냐면 포교밖에 없어. 포교 할락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불교를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게 이제 삼성 만약에 휴대폰이다. 삼성 휴대폰, 뭐, 그 다음에 아이폰, 뭐, LG, LG는 LG 없나? 그렇지, 뭐, 샤오미든 있을 거 아이가? 만약에 휴대폰도 종류가 좀 있을 거 아이가? 삼성을 팔락하면 삼성이 됐었는데 달통을 해야 돼. 불교 포교도 마찬가지야. 포교하려고 하면 뭘 있잖아. 그냥 해가지고, 야, 저리 오이라고 하면 저리 오겠나? 그건 뭐 내가 좀 알아야 된다. 공부를 좀 해야 돼. 무슨 말인가. 근본적으로. 성화이 저번에 포교 잘 했던데. 내가 뭐, 주로 뭐 어떤 식으로 왔는가 모르겠더만. 술 사주고 왔나? 밥 사주고 왔나? 왜 이래? 그냥 왔어. 그냥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알아야 돼. 아시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공부. 저희들은 무일 우학 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 상. 예. 117페이지. 오늘 117페이지. 야, 오늘 이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117페이지. 2-6. 약사열의 부처님. 이거 부처님 좀 안면 있지? 예? 이 부처님 어디 계시더노? 가파이 그것도 약사열의 부리지만 아니, 그게 그림 있잖아요. 오. 우리들 대웅전 3층. 예, 대웅전 3층으로 우리 가야 돼. 저는 우리 선제 청년에 있잖아요. 조만간에 한 30명 모아가지고, 그리 가야 돼. 거기 가면 제가 볼 때는 포교가 더 돼. 왜냐하면 우리 거기에 공부하고 있으면은 젊은 청년들 어디 갈 데 없잖아. 절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 싶어가지고, 이래 있잖아요. 그 문 열고 바라보다가 또 저한테 또 잡히가지고, 우리 선제 청년의 회원도 될 수가 있어. 여 너무 이거 구석에 있으니까, 이게 정말 그런 부분 회장님 좀 생각해가지고, 지금 그 철이 씨 그 지금 그 뭐 저 일요일 날 그 법회 안 하잖아. 공부 안 하잖아. 토요일만 하잖아. 그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 저, 우리 저, 원래 집으로 돌아가야 돼. 아시겠지? 그죠? 권 씨, 상영할 때 있잖아. 우리 저, 본래 집으로 돌아가. 좀, 그 발언 좀 세워. 예, 그래야 되지. 그지? 자, 그러면 2-6 약사열의 부처님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 예?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봅시다. 자, 114페이지. 야, 114페이지. 2-2. 과거 7불. 과거 7불. 예, 우리 저,
지금 현재 있잖아요. 현재 부처님이 전에 있잖아요. 과거에 일곱 부처님이 계셨다. 그보다도 더 많은 부처님들이 계셨는데 과거 칠불 여기다 공부 한번 해봅시다. 과거 칠불은 우리 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삼천배 하면 삼천배 삼천불 가는 책이 있어. 우리 저 스님에 가면 아시지? 우리 본인 씨 잘 알 거야. 요 회장님 언제 뭐 삼천배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예, 오늘 그 108배를 계기로 해가지고 예, 오늘 둘째 시간에는 저 다음 주 우리가 목요일 날 그 저 시험을 치더라고. 수능. 예, 16일이지 그냥. 11월 16일 목요일 날 수능 그 우리 절에 이제 뭐 저 자제분들 아니면 손자들 한다. 수능 그 시험 치던데 수능 고득점 발언 나를 깨우는 108배 했잖아요. 털어놓고 우리가 진짜 정성스럽게 우리 선제 청년에 답게 했잖아. 우리 108배 한번 합시다. 제가 제일 앞에 서가지고 제가 할게요. 제가 농대 안 지깁니다. 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서가지고 죽비 치면서 같이 할 테니까 자 그래 과거 7불 이것도 보면은 그거 나옵니다. 3천배 3천불 책에 나와. 과거 천불, 현재 천불 있잖아요. 예? 미래 천불 여기 나와 있는데, 과거 천불 중에서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일곱 분의 부처님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과거 칠불 있잖아요. 한번 봅시다. 과거 중생을 위해 일곱 부처님이 출연하시었으니,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리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이건 잘 모르겠지, 그죠? 그 이런 것도 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깨친 분의 분상에서 이런 부처님을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칠불 사상은 장아함 대본경에 나타나는데 이는 법의 진리성, 부처님의 영원성을 갖다 증명하는 일이다. 이래 돼 있다, 그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과거 칠불 통계에 그때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때 찬희 씨 그때 좀 적었나? 좀 적는 그때 이런 거 좀 적어가지고 포교할 때 있잖아요. 카페 가서 할 때 좀 가르쳐줘. 이거 어디서 배워온다고 하면 있잖아요. 너 잘 선체 정연을 잘 모르나? 선체 정연을 오면 있잖아. 이런 좋은 공부도 한다. 그건 좀 데려와야 돼. 이거 오늘 저 전부 다 전부 다 있잖아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과거 칠불 통계계. 칠불 통계계 통할 통자 있잖아요. 개송계자. 아유. 계율계자. 개송계자 씁니다. 그죠? 칠불 통계계. 과거 일곱 분의 부처님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 그걸 과거 칠불 통계계. 제악막작 했잖아요. 모두 제자에다가 제악, 예, 나쁠 악자. 우리 제악막작, 안일막자에다가 지을작자. 모든 악한 것은 짓지 말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온갖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중선봉행, 무릇 중자예요. 우리 중생할 때 이제 중선 여러 가지 착한 일은 있잖아요. 밭들봉자에다가 행할행자. 좋은 일은 뭐 온갖 좋은 일은 받들어서 행하고 아시겠지 그지? 이런 거 적어놔요. 그래 좌정기 하면 스스로 자자 맑을 정자 있잖아. 거기자 어디자 시제 불고요. 시 이거 이 시자 아닙니까? 시제 모두 제자. 이것이 모든 불, 부처불자, 가르칠 교자 있잖아. 모든 나쁜 일은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쁜 일은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착한 일은 받들어 행하고, 그렇게 쉽게 얘기했어요.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고, 스스로 그 뜻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모든 부처님은 있잖아요. 이제? 모든 부처님 가르침은 뭐냐 하면은,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다. 간단하지, 불교. 근데 이 내용은 있잖아. 간단한데, 우리가 실천하기가 힘들어. 가장 중요한 게 실천이, 실천. 예, 우리 뭐,
이거 뭐 우리가 막 몰라서 했잖아, 불교 했잖아. 그렇잖아, 그냥. 그래서 이런 거 딱 적어 놨다가. 아, 그나마 있잖아. 이거 뭐 사국인데 이걸 다 적을까면 다 힘들면, 여울까면 힘들면 이제 재앙 막작 중선 봉행 요만 얘기했어. 예, 친구들한테 있잖아,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야, 그 뭐, 혹시 종이 같은 거 뭐, 볼펜 같은 거 없으면 그 주인한테 좀 달라고 하면 주잖아. 그럼 이거 딱 주워가지고, 야, 니 그거 어디서 배운데? 하면. 이 선제 정연이 모르나? 선제 정연이 가면 이 사람 막 이거 뭐 한문도 배우고 또랑치고 까지 잡는다 하나? 한문도 배우고 이렇게 좋은 말씀도 배우고. 대부분 있잖아. 보면 성함이, 야, 좀, 진짜, 나 다음주부터 네 딸을 한번 갈게.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그렇지. 이런 거 좀 자랑 좀 해요, 그래. 또, 그래. 우리 회장님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더는데. 네, 회장님 밥만 좀 달라줘. 나 저 정말 열심히 해.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 하면 있잖아요. 특히 간부들 있잖아요. 감투도 걸어놓고 뭐 그 단체장 있잖아요. 회장, 뭐 기장이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어깨 힘만 딱 줄여가지고 막 그들먹거리는 거 있잖아. 공부도 안 하고. 다른 도반들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막 삼천배를 한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 돼. 나는 우리 회장님 있잖아. 보통 보면 저 뒤에서 있잖아. 막 덜락날락거리서 하고 산다. 그런데 제일 앞에 와서 이제 공부한단 말이야. 이런 게 마음에 들어. 진짜입니다. 아이고. 자, 2-3. 미래 부처님. 자, 미래 부처님 누군가 한번 봅시다. 자, 미래 부처님. 예, 저 또 오랜만에 또, 올드 페이스가 오네. 뉴 페이스가 아니고. 예, 그래도 고맙습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이어 중생을 구제할 미래의 부처님이 곧 미륵 부처님이시다. 미래 부처님. 앞으로 오실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 아시잖아요. 그죠?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이제 열반에 드셨다. 그죠? 62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544년에 돌아가셨다. 이제 84시고 있잖아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56억 7천만 년 후에 다시 이 사바 세계에 출현하여 이 사바 세계에 오셔가지고 용화 세계를 건설하고 중생을 교화 제도하신다. 예, 중생을 교화 제도하신다. 미륵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지금 현재 미륵 부처님은 예, 미륵 보살로 도솔천에 계시지, 그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옛날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실 때 그때 보살이 호명보살, 역시 회장님이라. 아, 호명보살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거 계시는데 도솔천 내원궁에서 이 세상에 이 이제 사바세계에 하생하여, 하생은 아래하자 날생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잖아요. 강생해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용화수 아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보리수 밑에서 있잖아요. 7일간 정진해가지고 부처가 됐다 하잖아. 용화수, 그러니까 용화수 아래 내려와가지고 성불할 때 세상은 즐거움에 가득 차고 재난은 없으며 서로 공경하여 나 평화롭게 살아간다. 미륵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도하지 못한 중생들을, 우리 같은 중생들을 갖다가 했잖아요. 세 차례에 걸쳐서 용화법회에서 제도하시는데, 한 번만에 막, 그 억센 중생 한 번만에 했잖아. 뭐 좀, 상근기 중생들은 한 번만에 제도가 되겠지만도, 뭐 중근기, 하근기 중생들은 두 분, 세 분 있잖아요. 법회를 해야 되겠지, 그죠? 세 차례에 걸쳐서 용화법회를, 법회에서 제도하시는데, 오늘 불교를 믿는 우리들은 여기 이 작은 인연이 있잖아. 이 선제청년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인연이 있잖아. 미륵 부처님을 칭견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는 세계는 중생들의 수많은 공덕과 부단한 정진으로 건설되고 전개된다고 경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앉아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용화 미륵 부처님은 출현하지 않는다. 우리 진짜 누말 맞다. 그 감나무 밑에 있잖아. 감옥에 떨어지길 기다리가 되겠나? 이 선제 청년이 주도적으로 나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뭐 열심히 우리는 살아야 돼. 그지? 예, 예. 그 말입니다. 그지? 행동하고 신심 있는 자에게 미륵 부처님은 또 다른 우리의 희망이다. 미륵 부처님이 모셔진 법당을 갔다가 미륵전 혹은 용화전이라 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저, 예, 법보종찰 있잖아요. 통도사 가면은, 아, 불보종찰. 예, 우리 있잖아요. 양산 통도사 가면은, 통도사에서 거기에 이제 용화전이 있어. 용화전 앞에 그 있잖아요. 돌로 된 탑이 뭐냐면 봉발탑이다.
예, 봉발탑. 봉발탑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아 놓으면 좋아요. 밭들봉자에다가 바로 발자. 바로 발자. 발탑이라. 요게 봉발탑이다. 바로를 받드는 탑이다. 받들고 있는 탑이다. 이 바로가 누구 반응이 하면서 미륵 부처님 바로를 갖다가 봉발탑이라, 봉발탑. 아시겠지? 바들봉자, 바로발자에다가 탑탑자. 스투파 가잖아, 그지? 바로를 갖다가 받들고 있는 탑, 돌로 된 탑 보셨지? 예, 다음에 있잖아, 이제. 그래도 우리 회장님은 또 절에 가면 그냥 또 안 넘기더라고. 지금 이 공부한 거, 이제 다음 시간에, 지금 억수로 중요해. 오늘 지금 공부한 거, 다음 시간에 우리 지금 우리 절 투어 한다 했잖아, 예. 지하 공량감부터 있잖아, 예.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저 하늘 법당까지 속속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저 뭐고 누구 저 누구 저는 우리 철이 우리 팀장만큼 있잖아요. 우리 절에 대해서 잘 이렇게 잘 질투어 안내하시는 분 잘 없더라고. 정말이야. 이거 지금 공부한 거 다음 시간에 딱딱 맞춰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오늘 공부가 억수로 중요해. 부처님도 나오지만 또 우리 4대 보살 있잖아요. 절 올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가 다 있잖아. 이 4대 보살하고 불보살자 토탈을 갖다 우리 그날 이제 우리 절 있잖아. 이렇게 새로운 불교 공부 배운 거 그거 맞춰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시간 이제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른 절에 있잖아. 뭐 절투 가는 것보다도 우리 절 안에 이제 일어나나 부처님들 다 계시니까. 아까 좀 전에 그 약사일의 부처님도 삼천에 가면 딱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그러고 2-4.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자, 비로자나.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제 법신불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본래 모습, 진리 당체이며 광명이심으로 바이로차나. 바이로차나가 광명이라고 하는 그 뜻이지. 그죠? 즉, 변일체처, 광명변조라 한다. 바이로차나, 변일체처라든가 광명변조, 광명,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광명이, 변조가 광명이 두루 비춘다는 게 광명변조 아닙니까? 광명이 두루 변자 빛을 줬자거든. 광명 변조라는 말 자체가 광명이 두루 비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일체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고 광명이 두루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이다. 그게 광명 변조란 말입니다. 아시겠지? 그죠? 그럼 이제 화물 좀 알면 영술잖아. 모든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으로부터 존재하신다. 법으로, 진리 당체로부터 존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모실 때는 직원인을 짓는데, 잘 아는 있잖아요. 우리 행사, 대적광전, 큰 법당이에요. 대적광전 아닙니까? 대적광전에 가면, 우리 직원인으로 된, 비로자나 부처님 보셨지, 그죠? 이는 오른손의 부처님 세계가 왼손의 중생 세계를 감싸고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왼손 한번 들어보겠어, 왼손. 자, 왼손 들고. 예, 오른손이 있잖아요. 왼손을 갖다 감싸진다. 이제 왼손은 중생 세계고, 예, 오른손은 부처님 세계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 갖다가 항상 있잖아요. 우리 보살피고 계신다. 이런 뜻이다. 그지? 자. 자, 결국 안나 부처님과 중생은 하나이며 법신 본유라 하여 법신은 일체 중생 마음 가운데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중생들 마음 가운데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직원인 있잖아요. 지혜지자에다가 주먹권자에다가 도장인자를 써. 예. 이것도 우리 이제 나중에 요 공부 끝나고 나면 제2강의 있잖아요. 제2강의 불교 미술 들어가면 예. 부처님 수인캐 손수자에다 도장인자 써가지고 수인 들어가면 뭐 직원인 여원인 있잖아요. 뭐 오만 거 많이 써. 예, 뭐 천지인 우리 저번에 조합전에 그때 그런 것도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그는 손모습들 다시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 자라 부처님은 직원인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갖다가 비로전, 대광명전, 대적광전, 화엄전이라 한다. 대적광전은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해인사 했잖아요. 그 큰 법당이었는데 대적광전이고 그 바로 옆에가 비로전이다. 그죠? 비로전은 없었는데 뭐 비로전 생긴 그 유래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지. 자, 2-5, 아미타보스님. 자, 아미타보스님 잘 아실 겁니다. 아미타불이란 영원한 수명의 한량이 없다 해서
아미타부처. 요때는 아미타유스 이렇게요. 예, 산스크리트로 있잖아요. 예? 범어로 있잖아요. 아미타유스. 요때는 무량수불이다. 그죠? 무량수불. 수명이 한량이 없다. 목숨 숫자 아니면 목숨이 한량이 없다. 그 다음에 무량광불. 예, 갈 때는 무량광불 갈 때는 아미타바. 우리 저 중국 영화 가잖아. 보통 보면. 중국 영화 그 저 보통 보면. 그 스님하고 저는 우리 신도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인사할 때 아미타바, 아미타바. 한번 보셨지? 그게 아미타바입니다. 여기 내놔 있잖아요. 우리 뭐 관세음보살 하듯이. 아미타바 하면 남아미타불 그렇게 하는 인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량 광명을 갖다가 무량한 광명을 보장해 주시는 부처님으로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주재하시면서 일념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는 사람을 그 아름답고 편안한 세계 극락세계로 맞이해 주신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정말이야 내가 볼 때는 오늘 뭐 신천지가 뭐 10만 모인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는 건 모르겠는데 정말이야 우리 그 저 불설 남미타경에 이런 말이 있어. 오로지 남아미타불 염불만 한 사람들은 아니면 오로지 뭐 관세음보살만 한 사람들은 오로지 지장보살만 한 사람들은 기인인명종시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침을 임할 때 그 사람이 죽을 때 아미타불 여재성중 현재기전 아미타불 부처님과 25분의 보살들이 현재기전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그 사람 데리러 온다 이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듣긴 들었는지 모르겠다. 들었어요? 아, 저 그거보다도 내가 먼저 한번 극락세계가 있다 있다 없다 한번 그거 가서 거슬러 극락세계 있다 없다 자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뭐 저분들은 지금 뭐 손이 그건 내리고 없다. 와, 그 손도 안 들어, 그래. 야, 불자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있잖아. 막 안 믿으면 불자, 지금 믿을 사람이 없다. 그, 우리 불설 남미타기 올려놨어.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서쪽으로.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극락이고, 그 세계에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미타 부처님이고, 지금 현재도 거기서 설법을 하고 계신다. 불설 남미타경에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믿습니까? 야, 이거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이거 못 믿어, 뭐. 자, 극락세계 그러면 있다. 거의 다 이제 있다. 자, 그러면 있다고 믿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오로지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든가 관세음보살 부르든가 간에 열심히 염불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을 때 저승사자 찾아오면 안 되겠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승사한테 잡혀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당당하게 했잖아. 남아미타 책에 돼 있잖아. 남아미타불 아니면 관세음보살에 등에 열심히 한 사람들 그 사람이 죽을 때 아미타불 여재성중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과 더불어 여짜거든. 현재 기전 그 사람 앞에 나타나다. 이거는 아무리 바빠도 이건 좀 한번 적고 이거 적어가지고 저 신천지라 뭐 다른 있잖아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있잖아. 다른 하나 그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있잖아 카페에서 이야기할 때 이거 딱 보이죠? 이게 바로 찍어요. 아무리 그래도 있잖아. 이거 말고는 그 사람한테 이게 방법이 없어.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라. 이건 정말이야. 이거는 이거보다도 큰 하나 죽는 것보다도 큰 하나 대사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죽을 때 있잖아. 누구 진짜 누구를 맞다. 조성사는 잡혀가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이거 책에 되어 있어요. 일심불란.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면은 일심이 있잖아요. 일심, 뭐 일심회가 아닙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불란 난잡하지 않고 뭐 남아미타불 했다가 관세음보살로 지장보살 불렀다가 그러면 안 되고 오로지 남아미타불 부르든가 관세음보살로 죽구장창 부르면 오히려 한결같으면 오로지 있잖아. 염불만 하면은 기인. 아, 이게 진짜 이거 가르쳐 주기 너무 아깝다. 기인. 그 사람이, 염불 열심히 한 사람이 기인. 인명종시예요. 인명. 목숨. 종. 대시자. 아미타불.
뭐 저거 있어. 아미타불. 더불어 엿자. 여제. 오도제자. 성중. 성서를 성자. 현재기전. 날라간다. 오로지 염불한 사람들이 그인 염불한 사람이 임명종 이말 임자 목숨 명자 목숨을 마침을 임할 때 임종할 때 염불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을 때 왜 되냐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과 모든 성중들과 더불어 아미타 부처님께서 모든 성중이 뭐냐면 25분의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더불어 써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 앞에 앞전자 아닙니까? 죽는 사람 앞에 나타날 선체가 나타난다. 그 사람 데리러 온다. 이런 소리예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불자들 내가 99%이면 몰라. 이거 하면 염불발 할 수밖에 없지. 다음에 있잖아. 뭐 신천지 할배라도 있잖아. 친구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카페 가서 이야기할 때 이거 바로 보이죠. 이거 보이죠. 이거. 오늘 집에 가서 엄마들한테 좀 가르쳐줘요. 이 염불을 하면 그 사람이 우리 엄마 아버지 염불 해가지고 많이 죽을 때는 있잖아. 뭐 돌아가실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25분의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그 죽는 사람 앞에 나타난다. 그 사람 데리러 온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성아님 오늘 엄마 아버지한테 걔래. 오늘 이거 유튜브 있잖아.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참 엄마 한번 들어봐라 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 죽을 때 눈물 받더래 전에 그 저승사자한테 그 잡히가 갈락합니까? 포성천의 문기가 갈락합니까? 정말이야. 이거 책에 대해 있어, 책에. 책에 대해 있으면 우리는 왜 되겠습니까? 불자가 부처님 말씀 안 들으면 불자도 아니지,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 내가 안 가나. 타 종교인들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내가 볼 때는. 뭐, 아, 참선이 어떤 데 있잖아. 마음이 어떤 데 마음이 보이도 않은 마음 이야기해가지고 뭐, 거기 알아듣겠나? 이거 얘기하면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맞습니까? 좀, 우리 회장님 옛날에 교회 좀 댕겼지? 뭐, 뜨거도록 갔다가 뭐, 이딴 거네. 이게 책이 되어 있다 하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 그래서 다른 걸 몰라도 이거는 정말이야. 막, 우리 성경에 나와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알아야 돼. 가장 중요한 거야. 어머씨, 이런, 듣는 게 처음이지? 진짜라, 진짜. 이 중요한 겁니다. 딱 이야기를 하라고, 뭐. 우리 그, 뭡니까? 그, 옛날에 정광태가 지나, 뭐. 독도는 우리 땅 있잖아. 그거 뭐 몇 페이지 사고 가지 말고, 이거 딱 이야기하라고. 딱 카톡 찍어가지고 있잖아. 딱 있잖아. 휴대폰에 저장해놨다가, 뭐 이야기하다가, 딱 이거 보여주라고. 야, 우리한테 부처님 말씀, 이런 말씀이 딱 하면서. 좀 괜찮습니까? 준호 씨, 오자마자 이런 얘기 들은 거 머리 뚱하다, 그죠? 그런데 옛날에 많이 들은 게 기본 안 나. 가라가 있으니까 봐라. 대부분 알아듣잖아. 자, 그러면, 그거 쭉 한번 보입시다. 자, 자 우리를 갖다 극락세계로 맞이해 주신다. 또한, 극락세계는 아름답고 깨끗한 이상낙원으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소멸되었기에 우리가 기이할 수 있는 다음 생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극락세계 왜 극락인 거 압니까? 극락 무유중고 단수제라케 극락 극락이 지극할 극자 즐거울 낙자라 극락이 있잖아요. 지극히 즐거운 것이 않나 극락이라 극락이 있잖아요. 무유중고 여러 가지 고통은 없고 단수제라 다만 단자 받을 숫자잖아요. 모두 제자 즐거울 낙자라 그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극락은 여러 가지 고통은 없고 단지 있잖아. 여러 가지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극락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사바생이 어떻습니까? 뭐 사고 팔고 옛날에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제? 생로병사뿐만 아니라 뭐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 있잖아요. 옴성고 다 옛날에 공부 좀 알고 있는 건 모르겠다. 우리 보현씨. 보현씨 그거 모르면 안 된다. 편집국장이 뭐 이런 게 좀 알아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런 게로. 아니? 우리가 이제 주벌 만들 때도 이런 게 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렇지, 그지? 그런 게 극락은 왜 극락이냐 하면 있잖아요. 지극히 즐거운 곳이 극락인데 극락에 가면 고통은 없어. 우리가 뭐 죽고 있잖아. 뭐 생로병사 제일 힘들잖아. 뭐 아프고 있잖아. 요, 우리 또, 우리 부부들 저기 아픈 부부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아프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단수절약이라. 다만 즐거움을 받기 때문에 극락이라. 아시겠지, 그죠? 극락을 갖다. 아이고, 요렇게 있잖아. 여덟 자로 딱 표시를 해놨다, 그지? 표현을 해놨다. 자, 자, 법장 비구 스님이 불법을 믿는 중생을 위해 건설한 세계로 법장 비구 스님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그 밑에 나옵니다. 무량수경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법장 비구 스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된 그 내용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이 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옛날에 세자 제왕 열애께서 세자 제왕 열애께서는 있잖아요, 그죠? 세자 제왕 열애 전에 53분의 부처님이 계셔서 정광열애 제일 첫 최초의 부처님이 정광열애부터 해가지고 예 53분의 부처님 다음에 54번째 부처님이 왔나 세자 제왕 부처님인데. 세자제왕 부처님께 이 세상에서 출현하셨다.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때 어떤 나라의 왕이 세자제왕 열애의 법문을 듣고 싶어서 예 신심을 내어서 그때 세자제왕 열애 당시에 한 왕이 있잖아요. 세자제왕 부처님 만나 법문을 듣기 위해서 궁중에 있잖아요. 모셨어. 그런 게 이제 뭐 대신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세자제왕 부처님 만나. 법문 듣고 있잖아. 법문 듣고 있잖아. 신심을 내가지고 출가를 했어. 머리 깎아가지고 수행자가 됐어. 자기 왕은 있잖아요. 왕자리는 뭐 동생인가 형한테 물려주고. 우리 좀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왕 그게 좋아가지고 먼저 출가 못할 것 같다. 예. 그분이 법장 비구 스님이시다. 법장 비구 스님은 48대원을 세워서 48대원을 세우는데 5급이 걸렸다며, 5급. 급은 알잖아. 급 알지? 우리 C급에 딱 하는 거예요. 겁이 있잖아요. 겁. 겁은 이 우주가 한번 생겨 없어질 때까지 그 긴 시간을 겁이라 해. 이 우주가 있잖아. 다섯 분 안에 없어졌다. 그 긴 시간 동안 설계를 했단 말이야. 48대원 세우는데 5급 걸렸어. 50년도 아니고 500년도 아니고 5000년도 아니야. 5급이나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자기가 있잖아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48대원을 세워가지고 그 원이 한 가지라도 성취되지 않으면 승부를 하지 않겠노라 라고 굳게 발언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승부를 했을 때 내가 교화하는 세계 그런 게 교화하는 세계가 어디냐면 극락이다. 극락에는 지옥하기 축생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이 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승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요게 제1원이라 48대원 중에서 제1원 무사막 도원 혹은 무삼악취원이라 지옥에 내가 건설하는 세계 극락세계 지옥악이 축생이 있다 하면 차라리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1원이다. 그렇지? 무삼악도원 혹은 무삼악취원입니다. 이와 같은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무한 억급의 세월을 보내면서 무한 억급의 세월 가는 게 조제연급이라고 합니다. 조제연급 동안 보살도 육바라밀을 갖다가 수행을 했답니다. 보살도를 닦았습니다. 그 결과 소원을 성취하고 이 소원이 뭐 48대원을 성취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되셔서 극락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룬 것입니다. 아시겠지? 그제? 그런 게 이제 세자제왕 당시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있잖아. 세자제왕 부처님을 갖다가 왕궁에 모셔가지고 설법도 타고 바로 막 머리 깎아면서 아이고 나 막 왕이 엄마가 나는 스님 될 나는 부처가 다음 때 보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48대원 세우는데 5급이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조제연급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육바라밀을 수행해가지고 부처가 되셨다. 그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어. 법장 비구가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다. 그지? 그래가지고 극락세계를 건설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미타부 부처님의 정토 삼부경, 즉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을 갖다가 정토 삼부경이라고 하는데, 관무량수경의 상세히 묘사되고 있으며 아미타 부처님이 봉안된 법등을 갖다가 무량수전, 예, 영주의 영주 부석사에 있는 무량수전, 극락전, 아미타전이라고도 한다. 예. 거기 이제 정토 삼부경이 있잖아요. 정토 삼부경을 갖다가 다른 말로 왕생경, 이렇게 왕생경.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다 보면 왕생경, 이거 잘 왕생경이라고도 합니다. 왕생경. 극락 왕생하는 경전이다. 왕생 이후로 극락 왕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지? 왕생은 갈왕자 날생자, 가서 태어나는 거. 정토 삼부경을 갖다가 그 위에 적어놓고 있어. 왕생경과 왕생경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했잖아요. 왕생경. 왕생경은 뭐고 또 정토 삼부경은 뭐고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정토 삼부경이나 왕생경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배워놓으면. 자, 2-6. 자, 약사예레 부처님. 야, 약사예레 부처님은, 약사예레 부처님은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재화를, 재난과 화를 갖다가 소멸시키고, 바른법을 가르쳐 깨달음의 세계에 들게 하리라는 서원을 갖다 세워서, 동방 정유리 세계를 갖다 건설하였다. 야, 아까 우리 회장님, 맞습니다. 저, 우리 갑바위 부처님, 약사예레 부처님이라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지? 우리 전에도 이제 대웅전 3층에, 예, 계신 하나, 우리가 주부처님이 아니라 약사예레 부처님 맞습니다. 예, 약합을 들고 있지, 그지? 그 밑에 지금 손에 지금 있잖아요, 그지? 왼손에 지금 약합 들고 계시지?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있잖아, 뭐,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하면 거기 가서 있잖아, 좀 기도 여실히 하면 내가 볼 때는 좋은 하나, 영험 있을 겁니다. 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문수보살님께 말씀하시되, 동방으로 무수한 세계를 지나서 유리광 세계가 있습니다. 있다. 응? 성화문의 부처님께서 이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뭐 유리광 세계가 있는 거, 무슨 세계가 있는 모릅니다. 그 세계에 약사 유리광 부처님께서 계시니 성불하기 전에 보살행을 닦을 때, 약사 유리광 부처님이 보살로 계실 때 있잖아요. 12대군을 갖다가 세워서 부처가 됐다. 이 말이 되겠지? 아, 여기 약사열의 보름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 불렀어. 불러가지고 지금 이런 약사예레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얘기를 한다, 그지? 자, 이와 같은 서원을 세우고 수행하여 부처님이 되신 분이 바로 약사예레 부처님으로, 중생 누구나 약사예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몸이 유리와 같이 청정하여 아무 더러움이 없고 불구의 몸이 회복되고 질병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아이고, 불구의 몸도 회복된다, 괜찮다. 이거 약사예레 아프신 분들은 뭐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살다 보면 조금 그런 병도 온다, 그죠? 그럴 때 약사예레 불렀나 이렇게 했잖아. 증근을 하면 안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안나 또 건강해진다고 이렇게 하나. 약사예레 부처님은 약이든 약합, 우리가 좀 전에 그 사진 봤잖아요. 약그릇 무가주를 갖다가 손에 무가주 가치로서는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구슬을 갖다가 손에 들고 계시는데, 약사예레 부처님을 모신 날나 법당을 갖다가 약사전, 마늘전, 유리광전이라 한다. 유리광전으로 되어 있는 절 한번 보셨죠? 우리 저 봉화 가면 청량사 있지? 청량사 우리 산사 음악회 하잖아. 한번 가보셨어요? 봉화 청량사 그 산사 음악회 뭐 잘 몰라요. 뭐 일한다고 뭐 우쳐가지고 그런 데도 안 가보러. 내년에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그거 가면 그 주법당이 유리광전으로 되어 있어요. 야, 그거 뭐 어느 분이 쓰는 거 모르겠어. 정말 힘도 있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잘 아는 구례 사성암 있죠, 사성암. 구례 사성암 가보셨어요? 그것도 못 가봤나? 아, 이거 내 뭐 우쳐가지고 뭐 젊은 청춘들이, 아니, 저는 우리, 우리 천재 청년의 우리 그 나이 정도 때 됐을 때는 저는 막 많이 댕기 봤어. 전에 좀 뭐 많이 댕기 봤어요. 어쨌든 간에 봉화에 있는 청량사라든가 구례 사성암 같은 데 가면 유리광전으로 되어 있어. 유리광전 가면 뭐가 어느 분이 계시냐 하면 있잖아요. 약사예레 부처님이 계신다. 원래 약사전도 있고 있잖아요. 그 마늘전도 있는데, 예, 약사전 돼 있는데도 있는데 유리광전, 아, 여기는 약사예레 부처님이 계신다.
아시겠지? 자, 2-7. 중생을 향한 끝없는 화연 보살. 야, 이거 오늘 중요합니다. 이거 4대 보살 있잖아. 야, 우리 지금 저 들어오자마자 4대 보살 계시잖아. 관세음 보살, 보현 보살 있잖아. 문수 보살, 지장 보살, 요리 돼 있지, 그냥? 우리 뭐 보현씨는 뭐 매일 챙겨나실 거야.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중생은 업장이 두텁고 삼독에 찌든 탓에 부처님을 가까이 못하고 두렵게 생각한다. 우리 중생들은 뭐 죄를 지어서 그러지, 우리 불보살님을 보면 막 고개 못 들겠지. 그래서 이것을 다 하시고 좀 더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으니 그분이 수많은 보살님들이다. 우리는 부처님보다는 보살님들이 좀 더 친근한, 좀 가깝고 좀 그런 엄마 같고 있잖아요. 부처님은 음부, 엄한 아버지 같고. 보살님들은 자모락하나 사랑스러운 있잖아요. 그냥 자비로운 한다, 엄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지? 보살이란 보리사트바의 음사인데 보리살타의 주말이다. 보리살타 어디 나옵니까? 좀 전에 우리 예불 할 때 여기 뭡니까? 반자신경 할 때 보리살타의, 그게 보살이라, 보살. 보리살타의 주말이 보살이다. 이? 보리사트바가 있잖아요. 그냥? 범어 산스크리트고. 한자로는 각유정, 깨우칠 각자, 유정은 있잖아, 중생이라나, 깨달은 중생이다, 이런 말입니다. 깨친 중생이라는 뜻이다. 모든 보살은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나 화려한 구슬 옷을 갖다 입으시고 머리에는 보관을 쓰시고 항상 자비의 미소를 짓고 계신다. 보살님은 주로 법당의 주불 좌우에 계시면서 주불의 특성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 주부를 포함한 양쪽의 보살들을 통칭하는 삼존부는 각각 따로 모시는 경우가 많다. 보통 보면 혼자, 부처님 혼자 계시는 그런 법당도 있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영주 부석사에 있잖아요. 무량수전에 가면 아미타 부처님 혼자 계신다. 옆에 있죠. 보살들 없어요. 혼자 계시. 혼자 계시면 좀 뭐 썰렁하다 할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특이하잖아요. 우리 2층 구품전에 딱 들어가시면 2층에 우리 이거 대웅전 2층에 구품전에 들어가시면 서가모니 보살님 여기 관세음보살 시장보살로 딱 되어 있잖아요. 그냥 보통 보면 삼존불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삼존불 가는 게 그런 말입니다. 어쨌거나 오직 한 분인 법신의 부처님이 여러 부처님으로 화연하시고 각 부처님이 중생 속으로 가까이 하심이야 곧 보살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결국 진리로 계신 부처님 공덕으로 충만한 부처님의 화연인 셈이다. 막 보살 다르고 있잖아. 뭐 부처 다르고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을 갖다가 화연시키는 분이야. 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엄경에는 중생이 한량이었고 국토가 한량이었고 그 국토에 사는 중생이 한량이 없으며 그 중생들의 번뇌와 고통이 한량이 없으니 부처님의 원력 또한 한량이 없다고 한 하심이 이를 두고 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도 한량이 있고 국도도 한량이 있고 국도에 사는 중생들도 한량이 없고 우리 중생들이 번뇌 고통 막 한량이 없잖아, 그지? 예. 그렇게 고통과 번뇌가 우리 고통이 안 돼.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처님의 원력이라든가 부처님이 안 돼. 중생 제도 해야 되겠다, 구제해야 되겠다는 그 원력도 한량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지? 자, 첫 번째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 야, 이거 한번 봅시다.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모든 나나 일체 음성을 관하시어, 일체 중생들의 음성을 관하시어. 중생들의 고통받는 것, 중생들이 있잖아, 신음하는 것, 중생들의 음성을 갖다 관하시어 듣고서 이곳 등락케 하는 자비의 화신이며 현세의 구제자이다. 자비의 화신 가면 관세음 보살 아닙니까, 그죠? 자비 가면. 우리 그거 보면 좀 전에 우리 그 예불 할 때 그랬지, 그죠? 시심 기명례. 대지 문수 사리 보살, 대행 보현 보살, 대비 관세음 보살 했잖아요. 대비. 대비가 뭐냐면 자비의 화신. 다 자비의 부처님이 있잖아, 화신이. 화신이고 현세의 구제자가 나 관세음 보살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갖다 고통을 갖다 처음부터 관하시고 계신다, 그지? 갖가지 고뇌를 받는 무량 백천만억의 중생이었나.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칭명하면 오로지 나와미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하면 안 나. 관세음보살님은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그 음성을 듣고 있잖아. 모두 안 나. 고통받는 우리 중생들을 갖다 구제해 주신다. 법화경 보현 보문품에 나와 있어요. 법화경이 있잖아요. 제1품 서품부터 제28품 보현보살 금발품까지 되어 있는데 이 이제 보문품이 제25품이라. 법화경 제25품 보문품에 있잖아요. 보문품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관음경이라고도 하는데 본문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저 보이시? 우리 그 저 참 말씀 나온 김에 그 우리 그 저 저 저 종무석 앞에 그 저 관 그 저 저 작은 책자 있지, 소책자 있지. 예, 그거 관음경 칸 그 관심벌써 본문품이라 아시겠지? 우리 나중에 우리 부부들 한 권씩 주세요. 예, 한 저 그거 읽어 보면 된다. 매일 한 권씩 1독씩 해야 돼. 우리 자니하고 내 잘하시더들 좀면. 관세음보살님은 왼손에는 연꽃 봉오리를, 오른손에는 불사의 감로병을 들고 계시는데, 그 우리 저, 그 사진 거기 지금 어디에 계신 부처님이십니까? 관세음보살님이십니까? 대웅전 4층에 계시지. 백이 관세음보살님이시지. 오른손에는, 이거 보면, 요 오른손이 아니지, 그죠? 왼손에는 연꽃 봉오리고 있지, 그죠? 연꽃 봉오리를 들고 계시고, 오른손에는 안나 불사의 감로수병. 그 감로수병 있지요? 병 있지, 그죠? 금색깔 있잖아요. 감로수병을 가지고 들고 계신단 말입니다. 감로수병은 번뇌의 불길을 끄는 것을 갖다가 각각 상징한다. 감로병을 묘사한 세수계를 갖다가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세수계 씻을 세자거든. 1세 동방결도량, 2세 남방덕청량, 3세 서방부정토, 4세 북방연안강. 들어보셨어요? 어디 나옵니까? 천수경이 나오죠. 거기 씻을 세자 그거 나오죠. 그죠? 일색할 때 씻을 씻자. 물로 씻는다. 물로 씻는 개성이다. 그지? 그런 말이다. 그지? 관세음보살님은 대의왕이다. 큰 의사와 같은 분이다. 감로병에는 법수의 향기가 가득해. 마구리의 구름을 갖다가 세탁하여 상스러운 기운을 일으키고 열과 번뇌를 소재하여 청량을 얻게 하네. 관세음보살 감로병이 이거 마시면 있잖아. 열과 번뇌하는 게 열내라고 해, 보통 보면. 열내. 줄여가지고 열내. 우리 참 살다 보면 열받을 일 많지? 그리고 그 번뇌 망상도 많잖아, 그지? 이걸 갖다가, 이 감로수 있잖아. 이거 마시면 전부 다 소재하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관세음보살 머리에 쓴 보관에는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신다. 그거 보면 그 사진 보면, 우리 그 관세음 그 백이 관세음보살님 머리 위에 그 저 뭐 한 분 계시지? 요게 아미타 부처님이다만. 예. 요걸 갖다가 그 위에 그 요걸 갖다가 보관이라고 보게. 보배관이다. 그죠? 관에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증대하고 계신다.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모시고 계신다 카지도 막 하기도 하지만도 증대. 이마 정자에다가 일대자 이마에 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대. 예? 정대하고 계신다.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자. 아미타 부처님은 지혜, 자비의 덕성과 지혜의 덕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서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를, 대세지 보살님은 지혜를 갖다가 수많은 용기를 드러내고 있다. 관세음보살을 모신 법당을 갖다가 관음전 혹은 원통전이라 해. 원통전. 원통전 해가지고 뭐, 원통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통전 저 법이 머무르는 절 저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지? 법주사 그거 가면 원통보전이라고 되어 있다. 원통보전 원통 통할 통자 법의 보자 정각전자 있잖아요. 원통보전 있잖아요. 원통전이나 관음전이랑 같은 말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다음에 그, 저, 법주삼 갔을 때 원통보전 돼 있으면, 이 원통보전, 엄마, 아니면 친구야, 이 원통보전에는 이 관세음보살님이 계셔. 와, 내가 알기로는 관세음보살님은 관음전에만 계신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관음전이랑 원통전이랑 같은 말이다. 이 설명 정도 돼야 돼. 이거 우리 회장님은 내가 잘 적어 놓는다. 맞춰보면 됩니다, 그죠? 자, 대세지 보살님은 한번 발을 갖다가 디디면 삼천 대천 세계와 마군의 집이었나? 마군은 마군입니다. 네. 마군의 집이 진동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세지 보살은 보관에, 아까 있잖아요. 관세음 보살처럼 보관에 보배병을 갖다 이고 계셔. 머리에 있잖아요. 보배병을 정대하고 계셔. 한번 보이세요. 관세음 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정대하고 계시고, 대세지 보살님은 보배병을 갖다가 정대하고 계신데 이마에 이고 계신다. 이렇게 씁니다. 관세음 보살님과 함께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 보살이다. 협시 보살, 협은 뭐냐면,
옆구리 협자재, 그죠? 아, 옆구리. 옆에, 옆구리 옆에. 중앙에 있잖아. 아미타보체님 계시고, 옆에 관세음보살 있잖아요. 대세지 보살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뭐 공부 여기까지 할까요? 야, 오늘 이거 너무 사대보살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오늘 공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 괜찮지야? 오늘 공부한 거 이거, 저,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주 둘째 시간에 1교시는 공부를 합니다만, 2교시 공부할 때, 우리 또 저 철이 있잖아요. 팀장님이. 우리 저, 우리 절 있잖아요. 자고나나 뭐 지하 공장감부터 해가지고 막 1층, 2층, 3층, 4층, 7층 안 나고 하늘법당까지 다 절 투어할 거예요. 그때 있잖아. 우리 공부한 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지? 그지? 자, 그때 하는 걸 하고. 그럼 1교시 공부 여기 마칠까요? 예. 마치겠습니다. 안전체로 1위에 오마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늘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예.